맑은 물, 우거진 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 홍천. 이곳에 배바위 카누 마을이 있습니다.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카누 체험이 유명한 마을인데요. 마을을 따라 흐르는 홍천강은 폭이 좁고 유속이 적단 게 카누 타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. 오빠들이 잘하시면 한 시간 아주 즐겁게 잘 갔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이 나가가지고 배가 가로앉는 게 아니고. 강가에 카누가 줄지어 보입니다. 처음 배워보는 카누. 설명을 들어보니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. 조심스럽게 카누 위에 발을 올리고 출발. 놀이기구를 탄 듯한 짜릿함. 재미를 느끼느라 긴장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. 시원한 강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흔들. 하나 둘, 하나 둘. 박자에 맞춰 신나게 노를 젓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카누를 타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. 카누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. 맑은 강물 위에 우뚝 솟은 배바위. 마냥 낯설지 않은데요.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. TV 속 애국가의 배경화면에 등장하던 바로 그 바위입니다. 그 옆을 카누무리가 지나가니 한 폭의 풍경화가 되네요. 재밌고 좋네요. 신기한 오리도 보고 백로도 가까이서 보고 하니까 좋았어요. 떡매치기가 시작되는데요. 쫀득한 떡이 빨리 먹고 싶어 키보다 훨씬 큰 떡매를 힘껏 내리칩니다. 가족의 사랑으로 완성된 찹쌀 반죽에 즉석에서 콩고물을 솔솔 묻히니 정말 고소하겠죠? 맛있는 건 함께 할수록 더욱 맛있는 법.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엄마, 아빠랑 같이 만드니까 더 즐겁고 더 맛있었어요. 정열의 상징 장미. 비닐하우스 안에 피어있는 장미가 반가운 듯이 활짝 인사합니다. 부드럽고요. 좀 쌉싸름한 것 같아요. 달진 않은데 은은한 향은 있어요. 장미도 식용이 가능하다는데요. 카누 마을에서는 장미청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맛있게 먹다 보니 괜찮네.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?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함께 담는 거예요. 담아 보세요. 이제 레몬도 하나 넣고 꽃잎 한번 맡기고. 꽃잎을 만져보며 아이들은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고 직접 단 장미의 꽃잎을 차곡차곡 쌓고 레몬과 꿀차를 섞으면 나만의 천연 장미청 완성. 애들도 꽃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거고 자기가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할 것 같아요. 짙은 녹색이 완연한 숲, 푸른 강물, 맑은 공기 속에 여유로움이 머무는 배바위 카누 마을에서 자연 속에 푹 파묻혀보는 건 어떨까요?